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기간 잘 쉬셨어요? 아, 네, 저는 모처럼 좀 저 지방에 처갓집 다녀왔는데 네. 오구하고 운전만 10시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도 차 운전해서 잠깐 외곽도 아니고 이렇게 잠깐 서울 나갔다 들어가는 길인데도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다들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지. 저는 이제 효도하러. 그렇죠. 다들 네. 효도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장 본부장님 왜 그러셨어요? 집에 내내 4일 연속 집에 네. 있었고요. 네. 굉히 외로운 가정에 다들 좀 정말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기러기 중에 가장 또 외로운 기러기로 네. 보낼 그렇죠. 수밖에 없는 이 시기 네. 어떻게 지금 그럼 요새 영상통화로 자주 인사를 하고 좀 그러시겠어요? 영상통화는 안 하고 네. 그냥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원래 이번 연휴를 여러분들 잘 즐기셔야 되는 게 이번 연휴가 끝나면 아, 그런 아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네. 추석 때까지 연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도 토요일이고요. 8월 15일 광복절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즐기라고 좀 저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약간 우리 본부장님 약간 좀 심술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 그런 예.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외로움을 겪느니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한 주 동안 뭘까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걸 체크해보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워스트 베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제 지난 한주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세 가지 확인해보겠는데요. 어떤 이슈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요. 무려 33년 만에 최고의 시장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어떠한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악화된 1분기의 GDP,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빅5 주식의 실적에 대한 부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33년 만에 최고의 시장 상승을 기록했다. 그전에는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뭐 이런 뉴스도 네.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네, 다우가 4월 달에 네. 11.08%의 상승을 보였고요. S&P 네. 500이 12.68%. 아,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쵸. 33년 만에 최고의 상승이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 흐름에서 나와주면 뭔가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표를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세 번째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16%, 그 다음에 13%가 올라갔는데요. 네. 이번에 12.7%가 올라가면서 세 번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 시장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5월에는 어차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월에 떠나야죠. 주식을 떠나서 그러니까 뭐 10월까지. 세린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통계도 잠깐 말씀드리면 거의 안 맞는다고 좀 보시면 최근에 와서 안 맞는다고. 예. 그 여전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과거 더 길게 보면 통계를 보게 되면 예전엔 그랬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최근 한 4, 5년 동안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떠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만약에 4월달 상승이 컸다고 그러면 5월 약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5월 한 단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5월에 떠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5월이든 뭐 10월이든 뭐 네. 떠나고 다시 오고 그렇게보다는 쭉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네, 어쩌면 그렇죠. 단기 투자자분들에게 좀 적용되는 그런 단어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뭐 악화된 GDP.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시장이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게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약간 늘 그러잖아요. 오비이라 네, 우리가 맞아요. 이제 하락할 때가 되면은 또 이런 네. 악재들이 좀 부각이 되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하게 되면 장우석 본부장 왜 이렇게 나쁜 얘기만 하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실제 나온 게 다 그렇거든요. 그게 팩트예요. 네, 네, 그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GDP가 4.8%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분기가 더 중요하죠. 2분기는 제가 보기에는 두 자릿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P 모건 체이스는 무려 마이너스 40%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스럽다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옆에 나오는 표가 유럽의 모습인데 유럽도 나쁩니다. 굉장히 나쁜데 평균 3.8% 마이너스에 프랑스가 5.8% 마이너스고요. 이탈리아가 4.7% 마이너스, 스페인이 5.2% 마이너스로 다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나은 게 대한민국이더라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걱정스러운데 대부분의 숫자가 두 자릿수의 하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그건 당연히 좀 받아들일 수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표가 나아지는 모습 보이기에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지표가 확 꺾였다가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러한 회복이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또 시장에서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아니 하반기에 또 회복을 할 것이다 쪽으로 또 무게를 실리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저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5월 8일이 고용 지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누구도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해서 최악이겠죠. 예, 최악이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보일 거라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금 악화된다고 하면 20%까지 나빠질 거라는 게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만 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나쁜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가 나쁜 그 상황에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서 반등을 보이면서 나쁜 것에 대해서 강구한 건 아니지만 강구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뭐 당연하다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고 그런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시장이 흔들릴 때는 그런 나빴던 이야기들을 다시금 꺼내와서 하락의 빌미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일비하지 않으려면 급작스러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작스러운 시장의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차근히 시장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빅5 주식들의 실적 결과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실적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잠시 전에 이제 장호수 본부장께서 이제 팩트를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좀 언짢은 팩트죠. 사실 달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오늘 전혀 반대. 소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나가서 문제인 소위 빅5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얘기 많이 했던 빅5의 시가총액이 하위 350개보다 더 큰 그럴 정도 너무 심해질 정도로 극과 극인데요. 소위 빅5들에게는 여전히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광고가 되겠고요. 그보다는 역시 더 중요한 것은 실사용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냐는 것이 핵심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데일리와 먼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일간,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것. 네. 특히 집에 있으니까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 분명히 되겠고요. 다만 오른쪽은 소위 두 당이라는 표현이 한국말이지만 영어로 하면 per user입니다. 한 명당 매출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광고 매출이 구글도 마찬가지 페이스북도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확히 줄어든 모습이 양쪽 모두 보여줬습니다. 전분기 대비 줄어들었다는 얘기지만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성장했고요. 다만 이 두 회사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4월 이후 조금씩 최근 들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아주 어려움보다는 최근 들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쪽에 첫 번째 시각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페이스북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페이스북 사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다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와, 이 회사의 돈벌이가 정말 너무 구조가 좋구나. 이거 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광고를 매출해보셨다니까 지불해보셨다니까 말씀드리면 저커버가 했던 유명한 일화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전 세계 두 명을 향해서도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두 명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이서 얘기해 토킹 어바웃 하지 않습니까? 둘의 관심사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심하게 얘기하면 두 명을 맞춰서 광고를 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플랫폼의 힘이죠. 그게 바로 SNS 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으로 얘기한 얘기가 자기는 소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랑 전혀 상관이 없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오른쪽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전부 다 초록색인데 이게 보면 제일 위가 애저 서비스,
소위 얘기해서 우리 클라우드가 서비스가 59% 늘어난 걸 포함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업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플러스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 있거든요.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힘은 뭐다? 아무리 코로나랑 상관없더라도 오늘 산 PC에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이제 PC를 새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두 대를. 그래요? 그럼 OS를 깔아야 되잖아요. 네. OS 한 14만원씩 하거든요. 깔거든요 지금.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돌아가는데. 거기에 따른 매출이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코로나19랑 거의 상관이 없었다라는 그쵸. 것을 회사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업무는 해야 하고 그럼요. 우리가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시스템 중에서 사실 사용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고 네,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클라우드 관련된 시스템에 굉장히 또 큰 파일을 네네. 실적에 있어서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을 또 이끌었습니다. 다음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부진했죠. 네 맞습니다. 매출은 상당히 논란스러운 매출을 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관련된 장비도 많이 더 사야 되고요. 코로나19.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많이 되는 소위 큰 것들을 이번에 아예 매출을 안 잡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건을 그 창고에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더 급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스크나 쉽게 얘기해서 티슈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비싼 것들을 좀 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매출 대비 이익률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이건 생각보다 줄어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 분기에 이번 진행되고 있는 2분기에 이익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내지 마이너스까지 날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소위 직원과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했거든요. 비용 지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예고를 했는데요. 쉽게 해서 이겁니다. 자체적인 소위 메디컬 협업 센터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헬스케어도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너무 지금 단기적인 시각 말고 우리 주주분들은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7% 떨어지면서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 하락의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테슬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하나도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예고해드렸다시피 예측해드렸다시피 네 군데의 IB가 3천 달러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오히려 올려놨고요. 3천 달러. 예. JP모건, 골드만삭스, UBS가 그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회사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마존이 이제 1일 배송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24시간이죠. 그렇죠. 네네. 24시간인데 네네.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일 배송, 뭐 그날 그 밤에 배송하는 그렇죠. 게 사실 가능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 면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네네, 적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물류센터가 다 있긴 그러니까요. 하겠지만 네.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그럼요. 예. 그렇지만 그만큼 단기적인 비용보다는 그만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거를 이제 제프 베조스가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그것이 궁극적인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제프 베조스의 경영 체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애플 보도록 할게요. 네, 애플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매출이나 예상치를 뭐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안 좋은 것은 2분기 어닝 가이던스를 미제공했어요. 그러게요. 이것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는데 웬만한 기업들이 발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죠. 언제 경제 오픈할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할 때 앞으로의 전망을 발표하면서 네네. 주가가 더 오르고 반영되죠. 떨어지고 이렇게 네. 되잖아요.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웬만한 월가의 전문가들도 웬만하면 발표하지 말란 분위기거든요. 알 수가 없으니. 예,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표하는 기업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실적 발표할 때 그 배당과 같이 뭐 애플을 보여드렸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이번에 또다시 인상을 발표했거든요. 그게 바로 주주 친화에 대한 힘이 되겠고요. 그러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하면서 관심 포인트는 4월 말부터 주문이 급속히 회복되는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왼쪽에 팀쿡이 안경 쓰고 있는 그림의 기사 네. 내용이 제목이거든요. 네. 네. 업틱이란 면을 썼거든요. 갑자기 급속히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애플의 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급속히 회복되는 국가가 보통 뭐 미국인 건가요? 아니면 뭐 중국이나 아마도, 글로벌 아마도 시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이폰 SE2 있지 않습니까? 새로 나왔잖아요. 예, 그에 대한 인기가 제법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지만 저는 뭐 살 마음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갤럭시 최신형의 같은 성능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요? 그 급으로 보면 속도나 이런 급.
제가 그런 그 디테일은 카메라는 살짝 다르겠죠. 카메라. 예, 좀 다르겠죠. 근데 고급 있죠. 그 게임하는 그런 속도 하는 궁금해 여기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갤럭시 최신형과 뭐 같은 급이라는데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근데 기기보다는 사실 애플은 이제 늘상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드렸고 또 금융 쪽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만들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벳 볼까요? 네, 알파벳 구글인데요. 구글 마찬가지 앞서 페이스북 할 때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전년 직전 분기 대비보다는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13%가 늘어났고요. 회사의 코멘트 자체가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괜찮다라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2분기 이후에도 약간의 실적에 대한 아직까지 그 불확실성은 있겠으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계속해서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약간 좀 줄이고 설비 투자 약간 좀 줄이면서 우리가 대응해서 나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계속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 다섯 개 회사 모두 주가는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목금 이틀 연속 조정을 보여줬지만 꿈과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늘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고민될 때는 사실 이 다섯 개 종목을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선택은 냉정하게 투자자분들의 몫이죠. 알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매출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뭔가 광고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하반기에 대선 관련해서는 또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 고재리 씨가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